자, 이번에는 루비 권점 할줄아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텍스트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자 적으시고, 일본어라고 적을 건데, 일자 적으시고, 한자 누르셔가지고, 한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본자 적으시고, 한자 눌러서, 어자 적으시고, 한자 누르고, 말씀어, 일본어라고 바꿨습니다. 일본어 책에 많아요, 이 기능이. 일본어 적어보시고, 역시나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자 키를 누르셔가지고 한자 사전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일본어 입력은 좀 어렵죠. 자, 웹사이트에 네이버의 파파고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이버 가시고 영어 사전, 일본어 사전이 있어요. 번역기. 파파고라고 하는 번역기가 있거든요. 가보시고 한쪽에서는 우리말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다른 쪽에서는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줍니다. 찾아주는 번역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밑에 여기 일본어, 일본어를 원해요. 일본어 복사하도록 할게요. 이거 붙일 거니까. 일본어 하면 니혼고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고자는 나중에 붙이기로 하고 일단 자 알아보도록 하지. 자, 1번 선택하시고 문자 패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패널 여시고 창 메뉴에서 문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자 미표에서 문자 선택하시면 되고요. 문자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확장 메뉴 눌러보시면 루비라고 있어요. 루비. 루비라고 해서 있는 글자가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선택했던 니혼, 일본에 대한 위에 글자를 이렇게 적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니혼이라고. 고자는 아까 있던 부분에 고자까지 선택하셔가지고 마저 적을게요. 이렇게 니혼고라고 일본어를 적어봤습니다. 배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 배치하는 방법에서는 문자 단위 루비라고 해가지고 문자 한자당 이렇게 한 개씩 적을 것인지 그룹으로 같이 적을 것인지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배치하는 방법에서도 아래쪽에 적을 것인지 위쪽에 적을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위에 올라옵니다. 글자가 어자까지 선택할 걸 잘못했네요.
일본어라고 선택해 놓으시고 루비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니혼고라고 이렇게 다 적어 주시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렇게 그룹 단위로 하셔도 되고, 그룹 단위로 하면 글자 전체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 문자 단위로 하게 되면 한자씩 한자씩 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읽는 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일자가 니자거든요. 루비라고 주셔가지고 문자 단위 들어가시고 니까지만 주시고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혼 루비에서 니자는 아니고 곧자도 아니고 혼만 주시고, 그 다음에 어자에 있어 가지고 루비를 주시게 되면 요는 고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따로따로 주실 수가 있어요. 니혼고라고. 전체에 있어 가지고 전체에 있어서 같이 적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글자 한자당 한 개씩 실제 읽혀지는 이름으로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루비라고 합니다. 루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 주실 수 있어요. 일본어를 한자로 줘 보겠습니다. 루비에서 일자라고 적어 주시고 한자 키 눌러서 일자 들어가시고 본자 선택하셔 가지고 루비 주시고 본자 적으시고 한자 키 눌러서 한자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어자 선택하시고 루비 들어가셔 가지고 어자에 한자어로 넣어 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 보시면 다른 형태의 권점이라고 있는데, 권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에 강조하는 점을 찍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의 모양의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점 찍기 하는 겁니다. 밑에다가 찍어 볼까요? 권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점 찍혀지는 거 있죠? 글자 위에서 또박또박 강조하는 구문에 점 찍기 하는 거. 금은 원점을 찍었는데 검정색 말고 색깔을 내가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색상 가셔가지고 색상을 빨간색 선택하셔서 확인하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이 점들이 권점이라고 합니다. 권점. 자, 루비랑 권점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루비에 대해서는 루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은 위에 배치 간격에서 유형은 한자씩 찍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글씨를 적을 것인지 하는 거고요. 위쪽에 표시할 것인지 아래쪽에 표시할 것인지는 배치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글꼴 크기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글꼴이 이렇게 크게 또는 작게 지정하셔가지고 적당한 크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가 길 경우에 우리가 적었는 글보다 길어질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색상 물론 위에 색상을 이렇게 다르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주시면 강조도 되죠. 위쪽에
누르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